지난 11일 호원동 회룡역 일대에 주차장 확충을 위한 실시 협약식이 열렸습니다. 시는 전철 역사 주변의 주차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2년 2월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는데요. 그 결과 이중 별도의 토지 매입이 필요 없는 회룡역을 최종 선정하게 됐습니다. 앞으로 약 10개월 뒤 선보일 회룡역 주차장은 지상 5층 건물에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고 주차 대수는 당초 68대에서 198대로 약 3배 정도 확대되는데요. 주차난으로 불편을 겪었던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여가 생활을 위한 공간도 확충되면서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